은평구가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지역의 복지 사업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자가 간달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관악구 반지하 주택가 등 비 피해가 심각했던 곳을 둘러보고 수해 방지 대책들을 점검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는 은평구의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알아봅니다. 올해는 혼자 살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쓸 재원을 모아두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은평구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지난 2019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매년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 3천여만 원이 모였고 사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은평구는 기금을 활용해 재난 피해를 입은 북한의 생활물자를 지원하고 통일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와 전시회 등을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별로 열풍처럼 번져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 쌓여있는 실정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해 기금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평구는 기금 추가 적립은 중단한 상태로 지난해까지 조성된 기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 협력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가 있을 때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경수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건 어떤지도 물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교류협력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 회계로 사용하여 은평구의 실질적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 구청장은 기금을 폐지하면 은평구가 하려는 통일 관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발제라든가 수색 역세권 개발 등 통일과 연결될 수 있는 은평구의 다른 많은 사업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 은평구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게 되는 거고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9곳이 남북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올해 기금 적립을 중단했으며 마포구와 성동구 등 5곳은 기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울시는 사고 직후 재발을 막겠다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는데요. 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가 됐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구간을 봤거든요. 여기서 안타깝죠. 장애인 수 있었었고 당시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 야매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기 올라오더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옷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 떠다니겠을까. 하늘에 비만 조금 딱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지요.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안 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 맞으면요 저거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언젠가 이 집이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탈탈탈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 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천을 어떻게 좀 이게 다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오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더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막이는 이거 엄청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수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 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 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 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우입니다. 은평구의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인구에 발맞춰 일상생활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 여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은평구 가족센터 이미정 1인 가구 지원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1인 가구 하면 이제 흔히들 독거노인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보통 1인 가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1인 가구는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혼자 살고 계시는 성인을 일컫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 19세에서 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작게는 또 외로움, 고립, 그리고 주거, 안전, 건강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이제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산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겪는 이제 정서적 어려움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뭐 외로움, 뭐 우울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1인 가구 특성의 어려움으로는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들로 이제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의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서 그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신 1인 가구가 2022년 기준으로 은평구민 전체 인구 중 40.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센터 이용자들을 살펴보면은 2022년도 작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센터에 가입해 주신 이용자 수로는 약 8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은평구청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개설한 1인 가구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6월 21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접속자 수는 이제 총 6,933명이 접속하셨고, 그리고 그 저희 1인 가구 이용자 가입 회원 수로는 약 100명 정도인 상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시거나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로는 현재까지는 약 400명 정도 계세요. 그 보통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또는 문자 연락을 통해 안내 드리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그 홍보가 진행이 되면은 3, 4시간 이내에 모집이 완료될 정도로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습니다. 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주민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좀 인기가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 은평구 가족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업은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상담, 교육 및 여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상담, 뭐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상에 이제 좀 많이 지쳐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나 조금 힐링이 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지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 지원으로 받는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평생학습이랑 스위트홈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맞춤형 평생학습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은평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력이 단절되거나 좀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은평구 1인 가구 대상자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트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주거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정리를 어려워하시는 1인 가구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댁에 방문해서 5만 원 상당의 키트를 제공해 드리면서 키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정리를 하면서 배워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컨설턴트 분들 보고 아 나도 이런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제일 좋은 것들은 이제 보통 음식 만들기나 취미 공유하는 동아리 모임, 사회적 관계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인기가 다른 프로그램 인기가 있지만 좀 더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가족센터 이미정 1인 가구 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신정역 일대의 보행 환경이 일부 개선될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오는 11월까지 오목로 2km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경사도가 높고 미끄럼 사고가 잦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인데요. 구는 기존의 낡은 보도블록을 미끄럼 방지 기법이 적용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 오래된 주철 맨홀도 보도용 맨홀로 바꿀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갈산문화예술센터 등 지역의 거점 공간에서 영어 뮤지컬, 음악 교실, 독서, 토론 교실 등 총 3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